고려사에서는 고려전쟁의 내용에 대해서 웬만한 판타지보다도 훨씬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곧장 이 사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진족 보병 육군 2만 명이 동북 구성 중에 하나인 영주성 남쪽에 와서 진을 치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윤관이 그거 광경을 보고서 적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많았기 때문에 성을 굳게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이때 척준경이 차라리 지금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우리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게 되면 큰일이 난다고 하면서 출병을 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료를 보십시오. 여진족이 2만 명이 시비 걸어왔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척준경의 고려군이 나가서 땅 19명의 목을 베니 여진족이 패전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어떤 말인지 간파를 못하셨나요? 2만만 명이 시비 걸어왔는데 그에 비해 병력이 훨씬 적은 척준경이 나가서 19명을 베니까 19,981명이 북쪽으로 우르르 달아났다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상상할 수 없고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2만 명 중에서 19명이 사라진다 한들 나머지 19,981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왜 겁을 먹고 19,981명이 도망을 가는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참 배꼽 빠지게 유머러스한 광경이고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최홍정이 성이 네 곳의 문을 동시에 열고 나아가서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네 개의 문에서 동시에 병사들이 나오려면 규모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빨갛게 칠한 곳을 보십시오. 80명을 잡아서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80명은 잡았을 뿐인데 몇 명이 끌고 와야만 할 병차가 50대에다가 중차도 200량을 노획합니다. 그리고 말 마음피를 노획하고 나머지 자잘한 장구류들은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명에 베었을 뿐인데 이제 이 사료는 그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도대체 원문에 뭐라고 쓰여 있기에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을까? 19명을 베니 나머지만 9,981명이 도망갔고 80명을 베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노획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료에서는 반드시 19명과 80명을 의미하는 19인, 80인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사람 인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착안하고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39급 적폐육분부, 부참 80급,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등급 급자를 써서 19급과 80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급자는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하는 말에 쓰이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9명이나 80명이 베어진 게 아니라 작은 단위의 소대급부터 중대급까지 그 계급장이 베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9개의 소대급이나 중대급, 80개의 소대급이나 중대급이 괴멸된 것이기 때문에 2만 명이 몰려왔던 여진족 중에 소수가 살아서 북쪽으로 달아났으며 80급이 괴멸된 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노획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료의 잘못된 해석도 보겠습니다. 동북 구성의 하나인 길주성에서 여진들이 와서 공격해와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잘 막아냈고 그 즈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여진족을 먼저 쳐서 30명을 베고 여진의 갑옷과 병장기, 소, 말을 노획해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잡단이라는 계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30명 베고 노획물이 너무 많은 데가 승진까지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역시 사료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사람 인자는 없고 등급급자를 써서 30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굉장한 비약감이나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나요? 이것은 왜곡이 아니면 오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료를 직접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 저는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이것 역시 이상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한 역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곧장 사료 원문을 뒤져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한글 해석본에서는 버젓이 사람 인자를 써서 19인, 80인, 30인 등으로 나오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등급급자를 써서 19급, 80급, 30급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엄밀하게 어디에도 30인이라고 써있는 곳은 없었다는 거지요. 여진족의 군사 편제인 맹안모국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진족 족장을 1급으로 하여 그 족장들 30급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진족의 군사 편제 단위인 맹안모국제에서 1맹안, 2맹안, 1모국, 2모국 등의 단위에서의 그 단위 족장들을 각각 급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맹안모국제는 사실 금나라 건국 이후 아골타가 체계화한 군사편제로 쓰여져 있지만 이미 옛날부터 혹시 모를 유사시에 대비하여 여진족 전반에서 실행되고 있던 것이 맹안모국제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묘알이 역시 이와 비슷한 편제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족장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고려사는 조선 때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장장 60년의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으므로 그 당시에 쓸 때는 맹안모국제를 염두에 두고 그 천호장이나 족장급 19급, 80급, 30급 등으로 적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맹안은 천호장,
모국은 족장을 의미합니다. 일맹아는 1,000명으로 구성되고 일모국은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현대의 한국군에 비유하면 일맹아는 1개 대대급이고 일모국은 1개 중대급입니다. 삼영아리는 이 중에서 1개 중대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0명 정도의 소대급 규모 정도로 해서 동네 애들 몇 명이나 몇십 명이나 데리고 다니던 애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급을 배웠다는 것은 맹안과 모국의 족장 30계급을 배웠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30급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1,000명 규모를 이끄는 맹안 족장이 10급, 100명 정도 이끄는 모국 족장이 20급이면 여진족은 무려 1만 2천명이 전멸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진족은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생존한 애들이 겨우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제 사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30명이 아닌 원문에 쓰인 대로 30급으로 보면 30명을 뵌 게 아니라 1만 2천명을 뵌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갑옷과 병장기, 소, 말을 많이 노획하였고 승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딱 30명 배고 말 몇 마리 노획하고 승진한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33명을 배웠다, 27명을 배웠다고 할 때도 이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아니라 등급 급자가 나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전쟁사를 소개할 때 어디랑 어디가 붙어서 30명, 33명, 27명을 배웠다고 쓰지 않습니다. 30명 정도를 물리쳤다면 한 개의 소대를 물리쳤다고 씁니다. 두 개의 사단이 괴멸되었다라던가 세 개의 중대가 괴멸되었다라는 식으로 군사 편제 단위로 썼습니다. 바로 그것에 착안해서 볼 때 33급을 배웠다, 27급을 배웠다, 30급을 배웠다라고 쓴 것은 30개 중대나 소대 단위를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펜대를 잡은 사대에 피가 흐르는 자들은 그게 어색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진족과 붙어서 고려군이 수만 명이 도륙된 것은 아무 이상함이 없이 써도 정작 여진족은 19명만이 희생되고서 19,981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 등등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료를 해석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묘한 소문이 있습니다. 여진족이 1만 명이 모이면 천하가 떤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몇 년 전 황씨 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강의를 올리고 그걸 반영하여 아신전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영화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누가 아무나 들어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성서의 내용마냥 인용하기를 즐깁니다. 고려군이 다수가 쓰러지면서 고장 여진족은 30명 정도만 쓰러졌다는 말은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떠들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정작 1만 명이 모이면 천하가 떤다는 뜬금없고 황당무계한 말에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멋있다고 그걸 인용하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1만 명 모여서 천하가 떨면 애초에 고려가 없어졌어야지요. 그 1만 명에게 애초에 조선이 사라졌었어야 합니다. 그 1만 명은 고구려가 데리고 다니면서 쓸 것이 아니라 고구려 위에 올라타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만 명 모이면 천하가 떤다는 것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아니라면 1만 명 모이면 천하가 어쩌고 하는 말은 그냥 뻥일 것입니다. 강단사학의 조교 같은 스타 강사들의 말이나 툭 듣고 그냥 그 소리하면서 영화도 툭 만드는 현실입니다. 여진은 고려에 완전히 패했습니다. 구성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만주 일대입니다. 이곳에 구성을 쌓고 방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려와 인구수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여진은 사실상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지배해봤자 거란과 국경을 맞대게 되므로 전쟁의 불씨만 늘어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여진족이 자기들의 고향을 뺏겼다고 사방에서 울고 빌고 속이고 기습하고 부모의 나라로 섬길 테니 고향 땅만은 달라고 하니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로 그 땅 구성을 다시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 퍼져있던 여진을 내쫓고 거기에다 구성을 쌓았다가 다시 거기를 여진에게 돌려주었다는 교과서적 설정은 거짓인 겁니다. 이 교과서적 설정은 거짓 동북구성입니다. 1만 명이 모이면 천하가 떤다는 것들에게 함경남도 이북을 내줬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들로부터 그곳을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1만 명이 넘으면 천하가 떤다면서요? 걔네가 울고 빌고 하면서 그 지역을 다시 받았을 정도인데 그 뒤로는 왜 그들이 함경남도를 빼앗기고 거기가 지금은 왜 조선 땅이 됐답니까? 1만 명이 넘으면 천하가 떠니까 아예 서울로 내려왔었어야지요? 고려가 사라졌었어야지요? 그래서 저 교과서적 동북구성은 과거 일본 제국이 만들어낸 동북구성이고 식민사학입니다. 조선인을 자학하게 하는 가스라이팅 역사학인 겁니다. 왜 이런 해석들이 난무할까요? 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귀족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더욱 극성이었습니다. 콩은 한국의 주요 특산물입니다. 따라서 콩을 이용하여 만든 세계적인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 콩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완벽하며 포만감까지 안겨줍니다. 이 콩을 주식으로 해왔던 동이족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골장대하고 사나웠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시에 솔선수범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올수록 역사를 쓰는 건 책만 보는 새님들입니다. 그들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는 크고 어깨는 어여쁜 여인들 같지요. 그들에겐 가슴이 뜨거운 남자의 이야기는 저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머리와 감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화사와 다른 동이족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는 책만 보는 새님들에게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미신으로 치부되고 사건을 축소해서 기재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윤관의 고려군이 설치한 구성은 아예 생여진의 터전의 거의 전체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윤관이 여진의 터전을 장악하고 구성을 쌓은 일대는 이곳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국경이나 위화도의 위치 역시 잘못 배우고 있으며 이 윤관이 장악한 이 생여진의 땅은 고려와 거란으로 막힌 그들의 땅에서 그나마 그들이 살만한 터전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용맹한 맹장이자 독서마저 게을리하지 않는 윤관은 아예 여진에 대한 100% 토벌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0급을 의도적으로 30인으로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래봤자 사람들은 직접 원문을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걸려봤자 이 나라는 별일이 일어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식민사학은 마음대로 왜곡하여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걸 배우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생각할 것이며 생각을 그렇게 하면 곧 그것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올린 글들에서도 고려군이 30인만 잡은 것으로 떠드는데 자연스럽게 고려군이 무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닷컴 시대가 만들어낸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은 식민사학에 충실한 조교에 불과하고 학생을 많이 가르쳐본 더 숙달된 학생에 불과함으로써 이들 역시 사료 원문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어릴 때 누군가에게 배운 내용들은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도사가 되어갔습니다. 나름 유명한 스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30급도 30인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여기저기 두드러집니다. 제가 세상 모든 책을 보거나 모든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누가 저처럼 이 30급을 30인으로 바꿔서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먼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세심하게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실을 바꿔서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목적에 의해 고려전쟁에서 고려의 완전한 승리는 평가절하 되었습니다. 일제는 고려의 국채를 작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동북구성을 함경남도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일제 때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했던 동북구성 함흥평야설입니다. 일제 때라는 것은 물론 옛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일제가 만들어낸 동북구성 함흥평야설을 그대로 배웠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거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본인들이 그러고 살면서 정작 옛날 얘기를 핑계 삼아 반민특위 때 친일청산의 적기를 놓쳤다면서 그때 그 사람들 핑계나 대고 살아가지요. 그냥 멋있다고요. 금나라는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을 이긴 고려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고려가 금나라의 여진을 이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그 고려전쟁도 한반도 내 북부에서 작게 일어난 패싸움처럼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한민족과 여진족이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분열하는 대사건임과 동시에 이 지역 최강의 전투민족이 누군지를 가리는 가장 치열하고 지저분한 대전쟁이었습니다. 국경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던 시절, 서로가 쓰는 말이 따로 있다고 치더라도 고려인과 여진 저들과 말은 어느 정도는 통했을 거란 겁니다. 동북구성이 세워진 만주 지방에서 온갖 유언비어와 심리전이 벌어지는 건 물론 두더지 게임처럼 매복한 놈이 갑자기 쑥 튀어 올라와 급작스럽게 격전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치러왔던 다른 전쟁들은 멀리 있는 적군이 그 군세를 모아서 요하를 건너와야 했었는데 이 전쟁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여진족은 우리와 함께 요하를 지켜오던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오랫동안 그 요하를 함께 지켜오던 민족들끼리 요하의 안쪽에서 동족상잔이 일어나게 된 전쟁임을 의미했습니다. 공성전, 수성전은 물론 급시의 게릴라와 기습, 간첩전, 고려의 궁수가 빛나는 저격전이 일어나고 일시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패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더러운 유형의 전투가 다 일어났고 모든 유형의 전투가 다 일어난 만큼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느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전쟁인데다 전염병까지 창궐했습니다. 갈라수 전투에서 고려군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사묘아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백전백승의 영웅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갈라수 전투에서 양쪽의 구체적인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군의 큰 피해로 볼 때 아무래도 고려군이 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고 여기서 척준경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묘아리는 금사에서 굉장히 미화된 인물이고 수륙모두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묘아리 역시 만주에서 늘 고려군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척준경도 거기 어딘가에 늘 있었습니다. 저기 코앞에서 보이고 서로 알아듣는 말로 소리치고 위협하는 그곳에서 척준경과 삼효아리는 그 어디선가에서 만나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맞붙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큰 줄거리 속에서 그들끼리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추정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삼효아리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여진은 고려를 이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향 땅을 돌려달라며 울고불고했는 그 여진 장수들 사이에는 삼효아리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삼효아리가 고려군에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해보았고 고려군에 패했다고 단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대단하고 잘했다면 무릎 꿇고 빌지를 말고 전쟁을 이겼어야지요. 다 울고불고 비는데 삼효아리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섞여서 같이 빌고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다 싸워서 지고 더 이상의 효과적인 카드가 없을 때에만이 행해지는 겁니다. 광개토태왕이 싸울 의지가 있는데 고구려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강감찬이 싸우고자 하는데 고려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저기에 자기네 짱이 있는데 제가 널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착하니까 그냥 항복할게. 이런 그냥 착한 항복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항복은 현실적인 문제가 달린 겁니다. 상대에게 대가를 바쳐야 하는 거죠.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여진은 고려에 무엇을 바쳤습니다. 존경과 평화를 바친 겁니다. 그것도 수백 년 동안 말입니다. 여진은 싸워서 졌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더욱 더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영원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삼효아리가 국내 학자에 의해 유명해졌고 황씨 강사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떠들면서 유튜브에 삼효아리가 신적인 존재처럼 논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쟁사라는 부분은 돋보기를 쓰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새님들이 그걸 함부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손으로 끄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전투사의 국한에서는 차라리 그런 새님보단 공부를 조금만 한 군인 출신이라거나 큰 싸움판에 희소한 리더 출신이 전쟁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 더 낫습니다. 관련한 진짜 공부를 해봤던 그들이 그 사료를 보고 재구성하는 게 전쟁사의 국한에서는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한국사 전문가라는 말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족사학자들이 박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식민사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경제학자의 예상은 늘 틀림으로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의 말도 믿기가 어려운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정리하면 고려전쟁은 그간의 수단과의 전쟁이나 거란과의 귀주대첩 같은 전쟁과는 유형과 성격에서 아주 많이 달랐던 겁니다. 결과는 여진이 영원의 충성을 맹세하고 부모의 나라로 섬기기로 하면서 구성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는 강력한 거란과 북송을 멸망시키고 진하 대륙 중원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기즈칸의 몽고에 멸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고려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대단하다는 백전무패의 삼효아리 장수가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고려를 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려전쟁 이후로 고려는 여진이 탐해야 할 국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려전쟁은 미스터리가 아닌 명백한 고려의 완승이었습니다. 고려의 영원의 안정과 평화를 이룬 완승이었습니다.